오늘 지방 출장이 있어서 보통보다 더 일찍 일어났네요. 요즘 제 최애템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. 요렇게 스틱에 올려도 절대 흐르지 않아요. 쫀쫀한 꿀타래 같은 제형이죠? 이 제형에서만 봐도 느껴지는 영양감과 보습감 정말 최고입니다. 얼굴에 바르는 즉시 느껴져요. 이 크림 하나만 발라도 보습력이 정말 최고입니다. 요즘 건조한 날씨에 제 피부를 살려주고 있는 그런 이템이죠. 슈퍼바이탈 크림 바르고 난 다음 선크림 올리고 곧바로 톤업 크림으로 가볍게 마무리. 아참, 립도 깜빡하면 안 되죠? 안녕하세요, 정입니다. 지금 출장이 있어서 이제 기차 타러 가고 있어요. 아침에 안개가 살짝. 안개 낀 아침. 버스 놓칠까봐 뛰었더니 어휴, 심장이 너무 뛰네요. 평소에도 운동 좀 해야겠습니다. 용산역 도착해서 KTX 탔습니다. 도착하자마자 점심을 먹는데요. 와, 너무 맛있네요. 차를 타고 이제 출장지로 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로케이션 방문이라 시설물 좀 보고 가는 그런 출장 일정인데요. 어머, 돌 던졌네. 폐교인데 낮은데도 좀 으스스합니다.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. 아이고, 아이고. 어, 무서워요. 대낮에 이렇게 무서울 일인가요? 귀신 태어나겠다. 오늘 저녁에 오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. 이야. 왜? 화장실? 왜? 오! 오! 좀 있다. 우와. 너무 무서워. 어찌까해. 여기서 이제 한 명씩이 없어질 거예요. 뭔데? 네? 뭔데? 아니, 느낌이 좋아서. 이렇게. 잠깐만, 왜 파란 조명이 보이나 했다니까? 진짜 근데 웃기네. 이유가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어. 파란 시트지. 여기 왜 또 제가 있을까요, 여기는? 촬영 로케이션 보러 왔는데 지금 공포 영화 찍는 현장 같습니다. 네, 저기는 세림관이라고. 이야, 저기가 진짜 무섭겠다. 야. 아이고, 오드아이다. 카페 잠시 들렀는데 너무 예쁜 고양이가 반겨줍니다. 여기 안 왔으면 진짜 혼날 뻔했네. 아이스 대추차 너무 맛있었어요. 기분이가 상쾌하네요. 오랜만에 지방 출장, 일하러 온 건 맞는데 힐링 제대로 합니다. 지금 로케이션 체크 중이에요. 당진에도 녹차가 그 슬로건에서 엄청 크게 할 것 같아요. 규모가 엄청납니다. 저희 오늘 같이 온 저희 이제 회사 멤버들, 가고 있는 멤버들, 저는 여기 남았어요. 오두막길을 나중에 올라오고 싶지가 않아서 여기서 그냥 쳐다보겠습니다. 밤 늦게 집에 도착했습니다. 출장은? 잘 다녀왔어. 근데 당일치기여가지고 피곤하네. 바깥에서 햇빛 먼지 엄청 받고 들어왔으니까 잘 씻고 스킨케어 잘 해줘야죠. 요즘 제가 피부 노화 관련 고민이 많았거든요. 최근에 이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을 바르게 되면서 즉각적인 피부 개선을 정말 피부로,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하룻밤 만에 탱탱해지는 그런 느낌? 주름도 미세하게 옅어지는 것 같고요.
무엇보다 탄력과 보습감이 말도 못하게 좋습니다. 저는 아침에는 바르는 양을 좀 조절해서 사용하고 있고요. 밤에는 좀 양을 늘려서 마사지하듯이 발라주고 있습니다. 발림성 너무 쫀쫀하니 좋고요. 영양감 있는 꾸덕한 제형이지만 피부에 굉장히 흡수가 잘 돼요. 보습을 듬뿍듬뿍 챙겨주는 그런 크림입니다. 내일 아침 피부가 엄청 기대되네요. 안티에이징 고민이 있는 분들께 이 아이오필 슈퍼바이탈 크림 추천합니다. 마사지도 물론 회사에서 가는 출장이긴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기차도 타고 또 좋은 분들과 이렇게 대화도 나누면서 일이지만 너무 좋았어요.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. 그치? 소매 엄마 보고 싶었지? 제 요즘 일상이 그래요. 뭐 회사, 집, 회사, 111, 집에서도 111. 그렇지만 행복한 하루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. 요즘 아침 저녁 진짜 쌀쌀하죠?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요즘같이 이렇게 춥고 건조한 날에 좀 피부 엄청 당기잖아요. 요즘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비타민 꼭 챙겨 드시고 얼굴에 어떤 영양을 팍팍 주는 이런 스킨케어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안녕. 지금 자고 일어났는데요. 이게 뭐 바른 거 같지 않나요? 얼굴에? 크림 바른 거 같죠? 아니에요. 이게 자고 일어난 얼굴이에요. 지금 눈 부은 거 보이시죠? 와, 이래요. 요즘에 제 아침 피부가 정말 쫀쫀하면서 정말 광이요. 광이 엄청 살아있어요. 지금 뭐 좀 안 발랐기 때문에 기미는 좀 너무 촉촉합니다. 영양감이 듬뿍듬뿍 들어가요. 이거 보세요. 요 광 너무 만족해요.